와우, 바디키스를 하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무시동 히터 머플러가 잘 보이지가 않는 거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은 4차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인데요. 이렇게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까지 마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 1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의 운전석 뒤쪽은 릴렉션 모드, 조수석 뒤쪽은 승차 모드,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현재 조수석 쪽은 승차할 수 있는 공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빠짐없이 풀 튜닝한 영상인데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You got me crying to a fallen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s no desire. You got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자,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출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 전에 출고해야 될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오늘 차량은 완전 풀 튜닝까지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외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보시면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선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후면 쪽에 듀얼 머플러와 바디킷,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외장 쪽에 장착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외장 쪽에 듀얼 머플러, 그리고 바디킷, 사이드 스텝. 사실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외장 쪽은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폴 컬러인데, 자, 오늘은 완전 풀 튜닝인데 7인승 리무진에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따라오시죠. 자, 1열 쪽부터 열겠습니다. 늘 비슷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라 사료가 되고요.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2022년형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기아 순장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심지어 미스티 그레이까지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향 존중이죠. 자, 본 차량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트는 새들 브라운 컬러로 했고 풀 트리밍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풀 트리밍은 크림 베이지로 했습니다. 손님의 취향 모두 존중하는 바이고요. 이렇게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유튜브 영상 실행 중이고요. 새들 브라운 디럭스 리무진 시트, 측면 도어 트리 풀 트리밍, 그리고 핸들 역시도 리얼 카본 핸들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베이스로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어떠신가요? 이렇게 분위기 취향 존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열이죠. 7인승 리무진의 꽃이죠. 자, 외장 쪽에는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평탄함의 요트 바닥, 더불어 7인승 리무진 릴렉션 시트가 앞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롱레일 연장을 했습니다. 자, 7인승 리무진은 원래 순정 상태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앞으로 연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계속 영상 시청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운전석 뒤쪽은 릴렉션 모드죠. 자, 7인승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릴렉션 모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열에 한 명, 그리고 2열에 한 명, 그리고 3열에도 이렇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 즉, 평상시에는 6명이 승차를 할 수 있고, 4명이 승차할 때는 이렇게 릴렉션 모드로 할 수 있는 것이 7인승 리무진의 특징이죠. 자, 측면 쪽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는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 되어 있고, 풀 트리밍이 이렇게 컬러의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방음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 이중고제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베이지, 그리고 원단 역시 베이지 컬러로 장착을 했고, 햇빛 차단, 열기 환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 강조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서운하다고요. 상부 쪽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 현재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유튜브 깨끗한 화질 실행 중이고요. 본 차량 역시 전기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자체 스피커 이용해서 조용히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천장 디자인 기아 순정과 늘 비교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센터 사이드 쪽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송풍구 역시 펠리세이드로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여름철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집니다. 자, 어쨌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기능 모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외부 특장 회사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비교 선택하시는 것은 소비자들의 몫이라 이렇게 한번 설명 더 합니다. 측면 쪽에서 전체적인 모습 한번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7인승의 릴렉션 시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승차 모드로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사이드 스텝까지 측면 쪽에서 비춰봤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역시 전동 침대 시트와 전기장치 시연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 이렇게 7인승이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되면은 어떤 편리함이 더해지는지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보조조 제동 등이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와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발견한 부분은 무시등 히터를 달면은 배관이 이렇게 밖에 노출되는 것이 보기 싫었었는데 이렇게 바디킷을 장착하니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04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상부 쪽부터 비춰봅니다. 상부 쪽에는 이렇게 이중고지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되어 있고 상하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터치로 내리면은 개방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훨씬 더 좋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아, 새로운 버튼이 하나 생겼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캠핑등이 들어오는데 시동을 걸은 상태에서는 주배터리 그리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트렁크에 있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밤새도록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7인승의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제거하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롱레일에 장착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승차 모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석에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도 비춰보겠습니다. 안쪽에는 현재 2열 릴렉션 시트가 앞으로 완전히 당겨진 상태의 후석의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전동 침대 시트를 앞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데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표가 있습니다. 즉 TS교통안전공단의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트 인증 시험 표인데요. 이 표가 있어야만이 합법적인 6인승으로도 구조변경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롱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앞으로 밀으니 넓은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골프백 혹은 캠핑 장비들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있고요. 자, 아래쪽 3세대 4세대 신의 한수죠.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건 정말 신의 한수입니다. 자, 여기에는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용 충전기와 2000W인지 3000W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버터 장착되어 있고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까지 이 싱킹 공간에 완벽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선의 굵기, 릴레이 등 가장 중요하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자가 없었다. 더불어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싱킹 공간에 전기장치 빵빵하게 채워져 있고요. 이렇게 잠궈주면 잡소리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동 침대 시트도 역시 본 차량 탁송되기 때문에 시연해 봐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면 끝. 이렇게 등판을 내려주면은 잡술이 없는지 확인, 모타 잡술이 없고 등판이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게 됩니다. 등판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도 이렇게 늘 설명하지만 방석과 등편이 거의 한 10cm 정도 층이시죠. 이 층을 없애는 버튼 딱 누르면은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는데 아트원의 특허죠. 이미 결정이 났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언더 서포트를 올려보겠습니다. 언더 서포트를 올리는 시간은 다소 걸립니다.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상부 쪽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화질 정말 정말 좋음을 비춰봅니다. 실시간 뉴스도 화질 정말 정말 좋고 요즘 스카이 라이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더 서포트가 완전히 올라오는 상태 그리고 열선도 확인해야죠. 열선 확인 그리고 등판 버튼 커블도가 있는 팔걸이 뒤로 넘기면은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 보고 있습니다. 자, 설명에 붙이겠습니다만 양쪽에 팔걸이를 떼어서 즉 찍찍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뗄 수가 있고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연장을 하고 옮겨 놓으면은 최대 185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를 얻고도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닫힙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장치 또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전기장치 늘 시연을 하지만 현재 에바 스페커
에바스 패커고요. 현재 꺼짐. 뭐야, 이거는 처음 하는 건데 어떡하지? 자, 매일매일 출고되는 아톤 클럽의 하이리무진 영상 촬영 중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 이렇게 무시동리터 에바스 패커 가솔린 전용 조절 레버가 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한테 통보도 안 해주고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다 하면 유튜브 촬영하는 사람 아주 난감합니다. 자, 설명서 간단히 읽어봤고요. 조작 가장 간단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조절 레버가 바뀌었죠. 이렇게 한번 길게 2초 이상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점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누르게 되면은 현재 상태 가운데 부분이 깜빡깜빡 거리죠.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눌러주면은 이렇게 꺼짐 표시 그리고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다이얼을 돌려주면은 설정 표시가 나옵니다. 설정 표시 나온 상태에서 한번 더 버튼 눌러주면 온도가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온도가 높아지고 왼쪽으로 돌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 설정을 한 다음 한 번 더 눌러주면 무한대 표시가 나오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이렇게 켜짐 온이 됩니다. 즉 설정된 온도로 무시동이터가 작동을 할 것이고요. 더불어 이렇게 길게 눌러주면은 바로 꺼집니다. 자, 설명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추가되는 설명은 이렇게 설명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본 전기 장치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이 되겠고요.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고 그리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넣었을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29인치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 볼 수가 있고 전동 침대 시트에 열선 공급하고 더불어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원을 공급하는 조절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40A 100% 표시가 되고 있고요. 220V 인입 장치 그리고 출력 장치 는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역시나 양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220V 출력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인버터 스위치 버튼을 올려줘야 되고 오른쪽에도 역시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민된 7인승 리무진 어떠신가요? 주말에는 이렇게 두 명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서 열선 무시동 히터를 틀고 1박 2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황제 차박 모드가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두 가지 목적, 즉 VIP 승차의 목적의 릴렉션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탑재되어 두 가지 목적을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7인승이 6인승으로 구조 변경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나름 겨울 날씨 포근한 날씨고요. 요즘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타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올 스톱이 됩니다. 즉 모두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더불어 아톤 클럽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자녀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출구를 원하시면 아톤으로 문을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7인승이 6인승으로 구조 변경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